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 뭉쳐서 조직한 비밀결사대 NEST가 존재한다. 그들은 우주궤도와 화성의 본부를 세우고 유아유계의 인간 복제와 인체개조를 일삼았다. NEST의 수장 이그니스는 인조인간을 제작하는 것과 인간을 모체로 한 병기를 제작하여 세계 정복을 꿈꿨다. 킹 오브 파이터 대회에서 우승한 쿠사나기쿄의 불꽃의 힘에 관심을 갖게 된 NEST는 오로치와 싸운 후 탈진한 쿄를 납치하게 된다. 네스츠는 납치한 쿄의 불꽃을 훔쳐내기 위해 무자비한 인체 실험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 수많은 쿠사나기 쿄가 복제되어 탄생했고 K-도 탄생하게 된다. 네스츠는 K-의 유전자를 가진 실험체에 쿄의 유전자를 결합해 쿄와 K-를 뛰어넘는 강화인간을 개발하는 실험을 하게 된다. 이 실험은 수백 명의 희생자를 만들었고 오랜 실험 끝에 한 명의 생존자를 탄생시키게 된다. 그는 바로 네임리스. 하지만 살아남았을 뿐 K-보다 불꽃을 제어하는 능력이 불안정합니다. 네임리스는 실험 직후 치료실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졸데라는 소녀를 만났다. 매일 반복되는 계절과 실험 속에서 동료들을 다 잃고 네스츠에 대한 공포와 절망뿐이었던 네임리스. 이졸데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가슴속에 희망이 생겨나게 됐다. 그는 이졸데를 사랑하게 됐다. 이졸데와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네임리스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가혹한 실험을 견뎌내게 된다. 마지막 실험에서 네임리스는 전용 커스텀 글러브를 받았고 불꽃을 다루는 실험에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실패를 한다면 다른 실험체처럼 폐기 처분이 되기에 이졸데를 포기한 의지 하나로 실험을 성공하게 된 것이다. 프로젝트에 성공한 네임리스는 네스츠로부터 임무를 받게 된다. 네스츠를 배신한 자들은 처단하라는 임무다. 지구로 온 네임리스는 암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 과학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듣게 된다. 네임리스가 이졸데를 만난 것은 네스츠의 짜여진 계획이었고 이졸데는 커스텀 글러브를 완성하는 재료가 된 후 죽었다는 사실. 이졸데는 폭주하는 불길을 억제하는 얼음 인자를 몸속에 기르기 위해 시험관 안에서 태어난 쿨라의 클론 아이였다. 이졸데도 네임리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네스츠 구호반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다가 네임리스가 사용할 커스텀 글러브의 재료로 사용되어 죽은 것이다. 충격을 먹은 네임리스는 자신과 이졸데를 죽게 한 네스츠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 하지만 이그니스는 자신들이 만든 인조인간, 개조인간들에 의해 붕괴되었고 네스츠 조직은 완전히 와해된다. 그 후 잠적하고 있던 네임리스. 킹 오브 파이터 14 대회에 증오와 망령이 모여서 형상화된 괴물 더스가 죽으면서 수많은 망령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 부활한 망령들 중엔 이그니스와 네스츠의 간부들도 있었다. 이졸데의 복수를 위해 네임리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